스타벅스는 나에게 운명을 걸었고 나 역시 스타벅스에 운명을 걸었다. 우리는 모두 한 단계에 도약했다. 내 이력서나 배경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비록 시작은 달랐을지언정 우리가 같은 꿈을 향해 달려왔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저는 스타벅스를 좋아해요. 제가 스타벅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 세상에 라이프스타일, 컨텐츠, 문화라는 것을 제대로 시작을 했고 효과적으로 만들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타벅스를 진심으로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스타벅스는 3명의 동업자가 시애틀에서 파이크 플레이스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많은 나라에 하게 됐는데 파이크 플레이스에 있는 1호점의 사이렌은 굉장히 달라요. 더 클래식해요. 옛날 거는 이렇게 미니멀하게 모던하게 되어져 있지 않고 묘사가 더 섬세하게 돼서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클래식한 게 더 좋기는 해요. 이 세일에는 캐리비안의 해적에 보면은 거기서 세일은 나오잖아. 오디세우스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오디세우스가 항해를 할 때 세일은이 나타나서 노래 부르면 모든 선원들이 다 아무 생각이 없어서 있을 때 세일은이 하면서 다 잡아먹었죠. 우리나라의 구미호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선원들에게 아름다운 커피를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세일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홀리겠다는 거는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볼, 정말 이 심볼 하나 잘 만들어서 커피만이 아니라 그 굿즈만으로도 판매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특히 우리나라 굿즈는 굉장히 잘 만들어서 본사에서도 니네 정말 잘 만든다는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볼, BI, 스토리텔링을 잘 생각하고 그냥 이름을 짓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 파이크 플레이스는 생선 수산시장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선원들, 모비딕에서 영감을 받은 단어들, 스토리텔링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서 하나의 브랜드로서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문화를 파는 그런 브랜드로 지금 세상을 점령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스타벅스의 텀블러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텀블러도 많이 사면 또 자연 낭비고 또 오염이겠지 생각하고 안 사려고 하는데 사지 말아야지. 얼마예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목포 스타벅스에서 구입했어요. 스타벅스가 바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핫한 단어가 되고 있는 트래블, 여행이라는 컨텐츠를 가장 잘 제시하고 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내가 각 나라를 여행하면서 기념품을 사고 할 때 다른 데 못 갔어? 그러면 스타벅스의 컵을 모으자. 그렇게 해서 뭐 LA에 있는 혹은 교토에 있는 고베에 있는 그런 스타벅스 컵을 모으는 사람들도 생겼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여행이라던가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만드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벅스 5를 한번 해볼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5위 스타벅스 고베점. 스타벅스 고베점은 진짜 옛날 메이지 유신 때 쓰여졌던 집을 개조해서 만든 것으로 해외에서도 꽤 유명하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에 스타벅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구마겐고의 스타벅스점은 워낙에 외국에서도 유명하기도 하지만 우에노 공원에 있는 스타벅스도 한번 여러분들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4위 보라카이 스타벅스.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보라카이에서 선텐하고 마사지도 받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1시간씩은 잠깐 가서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꼭 1시간에서 2시간은 넉넉히 입고 싶었어요. 특히 5시 반에서 6시 계절에 따라서 석양이 지는 건 다르지만 석양이 붉게 지는데 야자수 사이로 배가 이렇게 조각배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서핑보드를 들고 오는 그 모습을 스타벅스 2층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그 모습은 그냥 그대로 사진이에요. 사진. 3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발리의 우붓에 있는 스타벅스입니다. 발리는 인테리어 가구 소품으로도 유명할 정도로 굉장히 멋진 나무로 된 가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툭 총 놓아서 동양적이면서도 무게감이 있는 우붓의 스타벅스가 거기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한국이야 발리야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로터스 가든이 있어요. 로터스 가든의 음식은 정말 맛있고 저녁에 거기에선 공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훔쳐볼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우붓에 있는 스타벅스 발리를 추천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 스타벅스 제조점입니다. 국제공항에서도 매우 가깝지만 서해안 도로를 끼고 있는 스타벅스 농담점은 굉장히 이국적이고 운치 있고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물론 내부적으로 다른 데가 더 아름다울 수도 있고 하지만 유난히 서해안로를 끼고 있는 스타벅스가 뭔가 이렇게 이국적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근데 이거는 정말 순위를 매길 수가 없는데 나 정말 스타벅스 많이 갔는데 프랑스 파리의 스타벅스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말 일생에 한번 꼭 가셔서 봤으면 좋겠는 오페라자의 바로 건너편, 맞은편으로 나와서 이렇게 있어요. 거기 가면 천정에 이렇게 멋있는 그림도 있고 굉장히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스타벅스는 제게 컨설턴트로서 기획자로서 영감을 주는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맛보다 강력하고 광고보다 효과적인 브랜드 문화의 힘. 문화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정말 강력하게 트렌드나 유행에 상관없이 매출을 일으키고 그걸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지 않을까 싶어요. 스타벅스,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왜 낮에 왔었으면 뭐야.